금방 종식될 줄 알고 저희는 그렇게만 생각을 하고 있었고, 힘들었고요. 나름 재정도 많이 사용해서 애써서 준비했는데 이제 막상 학생들은 안 오고. 대학에 와보니까 할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더라고요. 우리는 코로나라는 현실 속에서 이제 이게 좀 핑계가 될수 있고 합리화가 될수 있고 물론 어려운 현실적인 장벽이지만 그래도 제 안에 여전히 하나님은 한 영혼을 찾고 계시고 여전히 복음이 선포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상황에 묶여 있지 않고 그래도 달려가야 된다고 좀 순장들과 마음을 좀 많이 나눴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어렵지 않을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상황이 나아지길 기다리는 게 맞는지, 한다고 해도 얼마나 신입생들이 들어올지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좀 멈춰 있을 수는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도해보고자 하는 사명감이 들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수시에 지원하러 온 예비 신입생들에게 응원하는 포스터나 판넬에 저희가 응원 문구를 적어서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향균 물티슈에 설문으로 응답되는 QR코드를 붙여서 나눠주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합격자 발표가 난 이후에 QR코드에 응답한 설문해준 친구들에게 순장들이 직접 기프티콘을 보내면서 그렇게 관계를 쌓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이제 관계를 맺는 게 한계가 있지 않을까 저희는 이제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2학번들은 다르더라고요. 이미 온라인 환경에 익숙해서 그들은 오히려 이 시간들을 잘 즐겼던 것 같습니다. 알쓸건잡이요. 대학 생활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았고 막막하기만 했는데 순장님들이 다양하고 유익한 정보를 많이 알려주셨어요. 순장님들이 저를 처음 만났을 때부터 본인들의 시간을 쓰는데 아낌이 없으셨어요. 사람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을 챙겨주려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탕진하시면서 아들을 내어주셨던 그 사랑에 반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우리의 것을 다 내어주는, 우리의 것을 다 쏟을 수 있는 그런 좀 열심을 내자라는 고백으로 거룩한 낭비, 거룩한 탕진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하도서 더 좋았겠네. 그러게, 나도 그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어야 했는데. 너무 아쉽다. 온라인 상황에서 영혼들을 만나고 또 지방까지 찾아가는 데 있어서 재정과 또 방법과 순장들의 에너지가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어느 때보다 많이 들었는데. 작년 2학기에 한두 달 간격으로 기숙사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학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에브리타임에도 글이 올라오고 이렇게 그것들이 학생들한테 많은 아픔이 됐었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청년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이렇게 마음을 애타하는 그 마음으로 애타하자라는 운동을 시작했는데요. 학생들을 애타 특공대로 모집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글이나 이렇게 힘들어하는 글에 위로하는 글, 캘리그라피, 음악, 뭐 문구 이런 것들 그림들을 올려서 개인적으로 댓글 달아서 응원해주고 또 쪽지 보내서 위로하는 것들을 했습니다.
좀 긍정적인 글들이 올라오고 댓글들이 달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모임에 가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더라. 그리고 기독교에 대해서 강요하거나 그런 것 없이 유익하고 좋은 시간이었다. 기독교 사람들이 좀 착하더라. 이런 어떤 긍정적인 제 글도 있었고요. 한영원에게 복음을 전하고 전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멤버십을 늘린다거나 기독교로 개종시킨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전도의 의미와 본질은 친구가 된다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영혼들을 위해서 친구가 되어주셨고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주는 것이 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전도의 가장 큰 본질은 친구가 되어주는 것,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과 먼저 이런 상황 속에서 만나게 되었다는 이러한 관계 자체가 저에게 너무 소중하고 그 아이들을 바라만 봐도 너무 귀여워가지고 이 시간은 어쩌면 저에게 좀 순장의 꿈을 계속해서 꾸게 하는 그런 시간이어서 저는 너무 소중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